코노미들한테 보내는 하세요 진짜. 여긴가 먹방. 대박이죠. 너무 신기해. 자 그래서 지금 위치 얘기해도 돼? 커트. 코노미들 안녕. 저는 오늘 바얀트리 클럽앤스파에 행사가 있어서 오게 되었고요. 풀파티도 즐길 수 있었는데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수영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재밌는 일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토롱이들한테 마구마구 보여드릴게요. 안녕. 저는 바얀트리에 도착했고요. 오자마자 라이브를 하고 있는 방해될까봐 이렇게 입구에서 조용히. 저희는 반얀테. 아, 근데 귀신가? 토숙이었나? 에? 토롱이? 난 민규 때 기억하는데. 토롱이 안녕. 네. 저희는 반얀트리 카페에 왔고요. 지금 민우랑 민규 오빠 동생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시계, 그 위블로 시계 행사에 왔습니다. 반얀트리인데 오늘 비가 안 왔으면 더 재밌게 놀았을 것 같아. 좀 아쉬워. 여기에요. 예쁘죠? 도착했어. 도착했어요.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촬영을 위해서 반얀트리 안에 있는 페스타 민구 식당에 왔는데 너무 예뻐요. 제 스타일이잖아요. 예쁘죠? 여긴가 먹방. 휘블로 써있어. 위블로. 대박이지? 휘블로. 죄송해요. 위블로. 네, 위블로 시계가 도착했어요. 저는 이 두 개 중에 고르는 것 같고요. 박민규 씨는 이 두 개 중에 고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온 마카롱을 먹고 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저한테 흰색과 남색? 뭐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저희의 오늘 시계. 아, 이게 반대야.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 고가래요. 엄청 고가더라. 조심해. 진짜 죄송한데 신씨 여기. 네 이거 꼭 넣어주시고요. 민규 씨가 이렇게 스윗하답니다. 남의 마카롱을 한번 발견해주고. 반얀트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풀파티를 오픈한다. 저는 오늘 풀파티가 하나 했는데 민우가 작정하고 논다고 했었거든요. 작정하고 왔네. 오늘 작정하고 온 사람 왔어요. 왜 이렇게 탔어? 작정! 네? 좀 탔어요? 어. 네? 도대체 왜 말하다 갑자기 예쁜 척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 보면 예쁜 척 하는 게 병인 것 같아. 네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예쁜 척 청소에는 안 하잖아. 그치? 뭐 평소에는 예쁜 척을 안 하는데 카메라 켜지면 예쁜 척 하는 거야. 그니까 뭔가 킹받아요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이 들었던 거야. 그게 또 뭐 더 나오나? 위블로 시계예요. 예쁘죠? 아 앞에 표정 킹받아서 못 찍겠어요. 아 내가 이거 탐냈어 민트. 근데 민우한테 채워주네. 제 거는 보질 것 같잖아요. 민규 오빠. 민규 오빠 찍은 거. 아 난 너무 웃기고. 아 저렇게 예쁘고 비싼 시계를 저렇게 찍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 저희는 이제 라카룸으로 이동할 거 있어요. 비 안 오는 거 같아요. 비 멈췄어요. 난 수영복이 없는데? 저는 이거 입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영복을 입을 수 없어요. 아무도 없는 반얀트리 풀파티예요. 지금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여기 풀파티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대박이죠? 너무 신기해. 위블로 시계 너무 예뻐. 민트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가봐요. 여기 정말 민트가 그건가봐요. 대박! 이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풀장이에요? 이건 뭐예요? 코코넛 워터인가요? 이게 뭐야? 모형! 아, 저 코코넛 워터 제일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아, 민규 오빠 개그 닮았네. 그치? 아, 맞아. 저기, 여기 인사해주세요. 토롱이들한테. 안녕하세요. 토롱이들. 초롱이 아니에요? 토롱이요. 아, 토롱이 죄송합니다. 토롱이 안녕하세요. 네. 민규 동생입니다. 네. 너무 똑같죠? 그래도 똑같죠. 다들. 그치? 민우도 인사해주세요. 나 나와도 돼? 어? 오랜만입니다. 네, 민우랑 이렇게 왔어요.
지금 비가 갑자기 다시 내려가지고 저 지금 천막으로 피신했어요. 반얀트리에서 놀 계획이어서 저희 오늘 다 작정하고 왔는데 오늘 비 와서 휴관이래요. 토롱이들한테 보내는 익은 장어 시저 샐러드가 나 뭐였지? 니킹 아 훈제 훈제 뭐였지? 훈제 연어 훈제 어쩌고 연어 없었어요. 아, 연어 없었어? 연어 이거 네. 아니야? 아 토마토 당근인가요? 토마토 어쨌든 나 어쩌고 왔고요. 네, 이거는 한우 볼로네제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고요. 우와 이거 네. 샐러드를 먹어보려고요. 파슬리파 맛있다. 파스타 완전 맛있어. 장어. 맛 평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한번 스파게티 한번 먹어볼게요. 스파게티 드셔보세요. 근데 민우 얼굴이 소멸하겠어. 근데 얼굴이 주머니 수준인데? 완전. 왜 이렇게 짜는 거야? 아까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어때요? 맛있어. 어, 틱톡 해야겠네. 아니, 민우 은근 잘하는데? 방금 봤어? 못 봤어. 표현이 제일 잘 괜찮네. 볼까? 되게 맛있어 보이네. 양고기구나? 진짜 맛있네. 소스가 너무 안 섞인 것 같아서 커졌어. 반얀트리 양고기 제일 맛있어. 와, 저는 이제 파스타를 먹어볼게요. 인생 화이팅입니다. 파스타. 맛있네. 아, 저희는 밥을 다 먹었고요. 저희 2차전으로 가요. 저희는 청담으로 넘어갑니다. 우와! 민우 진짜 하얘요. 미쳤어. 아니 왜 안 타? 나 많이 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탄 거야? 야, 얼굴이 그러니까. 좀 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저 우리 어디더라? 제발 디저트 반얀, 먹으러. 네. 이거 따라가면 된다. 반얀트리에 나와서 네, 이제 디저트 먹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디저트 아, 네. 그쵸. 제가 운전하고 있어. 저 운전 어떻게 어때요? 운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뭐라고요?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고요. 어, 저 아까는 운전 분명히 카메라 없을 때 너무 잘한다고 했거든요. 아,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어, 네, 근데 그래도 잘하죠. 잘해요? 그래도 네. 저번보다 잘하지 않아요? 네, 저번보단. 저번보단. 네. 그래요? 이거 맞지? 이렇게 각도. 뭐 각도는 뭐 그때 저 운전 진짜 잘해요. 왜냐면 나 운전 안 할 것 같이 생겼던 사람이 되게 많잖아. 알지? 아... 너 뭔가 운전을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하지. 그래? 좀 더 잘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 그렇대요. 저 왜 운전 오래됐거든요. 아까 막 뭐 뒤에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아니 뭐가 자꾸 부서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오늘 반얀트리 어땠어요? 오늘 반얀트리 좀 못 갔, 날씨만 같았나? 아니 날씨만 좋았으면 또 이렇게 청국도는 저희는 못 갔지만 네. 저번에 또 청국도 안 왔잖아요. 그 또, 그랜드 아트 맞아요. 제가 왜 안 왔어요? 제주 그때 촬영이 겹쳐가지고 지금 카메라 계속 흔들리는데 네. 근데 못 가서 오늘 그래도 반얀트리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안 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완전 사육당했죠. 다음엔 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 진짜요. 한번 얼굴 뒤져... 보이나? 어. 아니 예쁘게 나오는 거 맞아요? 약간 잘 나오잖아. 약간 그 약간 고릴라처럼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내 얼굴 한 3배 크네. 아니야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거 맞아? 아 이거네. 아 아니니까 귀신 감독네? 맞아? 잘 나와가지고. 그래? 인터뷰 또 하세요. 네. 자, 아직 그래서 지금 위치 얘기해도 돼요? 청담. 저희는 지금 청담 쪽이고요. 이, 가게 이름은 뭐 얘기할 생각 없죠. 뭐가 아베크 청담이라고 저 처음 가보는데 시은이는 몇 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커트. 아, 그렇죠. 전 처음 가보는데 아베크 네. 청담을 네.
네, 그래도 여기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맛있게 먹으러 근데 여기 가보겠습니다. 너무 오늘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선풍기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아 맞아, 오늘 지금 좀 습하기도 습하지. 완전 더워. 완전 덥고. 아, 근데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민우 얼굴. 지금 여기 도론 혼잡해서 진짜 힘들게 하고 있고. 너 얼굴 왜 이렇게 어? 작네 안 나? 나? 이제 알았나요? 오, 저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어때요, 운전하는 여자? 멋있죠? 멋있지. 멋있어? 너 안 멋있잖아. 아, 근데 잘해. 잘하지. 몇 년 했죠? 저 그래도 5년 넘었죠. 5년? 그 면허는 8년 전에 따고. 어, 근데 그래도 오래 했네. 반얀들이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런 데 놀아도 재밌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나 우리 풀 파티 말고 페스티벌 이번에 안 갔어? 나 페스티벌 한 번도 안 갔어. 진짜도 안 가봤어. 그럼 이번에 나만 페스티벌 갈까? 어때? 좋지. 나 페스티벌.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우리도 페스티벌 가자. 그럼 커밍슨 페스티벌 갈게요. 페스티벌에서 봬요. 진짜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 거기서 또 춤 안 추면은 쉬지 않을까 몇 잔. 그치. 아 술 먹고 한번 그. 네. EDM 페스티벌 가볼게요. 네, 만취 채민호의 모습으로. 네, 저도 만취 유신의 모습으로. 거기서는 술을 못 마셨지만, 거기서는 못 먹었지만 해볼게요. 그런 데서 좀 쉬니 그 광고한 소주 있으면 딱 좋은데. 그니까. 뭐 먹어봐야 되는데. 우리 진로 먹자. 다음 먹으러 가자. 먹자, 진짜 먹으러 가자. 한번 먹으러 가기로 네, 했으니까. 진로 먹방 한번 해볼게요, 저희. 두 사람만 맥주를 먹어요. 술꾼이거든요. 예? 술꾼이거든요. 술꾼. 이제 처음 먹는데. 진짜요? 이제 처음이에요. 네, 드셔보세요. 일단 우리 짠 하시죠. 아,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 아까 소개드렸듯이 민규 오빠 정말 화려. 어때 어때? 오늘 처음? 두 번째 어땠어요? 거의 처음. 착하시죠.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니 그런 건조한 대답 말고 계속 입하면서 이렇게. 아까 저희 처음 봤을 때 했던 말도 해주세요.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진짜 솔로즈로 나오신 분들 진짜. 왜요? 저희 실물 보여드릴게요. 실물도 어때요? 어때요? 잘한다 진짜. 현장. 이 술을 먹고 절대 취하지 않죠, 민우. 아니 이거 100잔? 아니? 100잔. 맛있지? 네, 저희 망고빙수를 먹고 있고요. 망고빙수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나요? 근데 지금 자매들 얘기했는데 통이들은 몇 시간 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옆에서 민우는 오늘 신생아처럼 9시간을 자고 나왔대요. 신생아요? 신생아 좀 너무 커. 신생아 저도 반 50인데 글램피딩 15년산 맛이죠? 네. 그거 맛이죠? 술이 또 나왔네? 아, 네, 그쵸. 술을 보면서 손이 빨라지는 최민우 씨. 괜찮나요? 저도 두 잔만 주시면 두 잔만 주시면 돼요. 네. 그쵸, 지금 두 명이 더 먹을까봐. 두 명이 더 먹을까봐.